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앤그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피드앤그로 바다를 지배한 새로운 3대장 중 한 명, 프로그나토돈. 아, 드디어 끝판왕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스탯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은 500원이고요 티타니크티스는 350원. 하지만 일단 3대장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스탯이 완전 넘사벽이에요. 와, 티타니크티스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체력이 티타니는 750에 프로그나토는 4900. 티타니는 데미지가 34인데 무려 567입니다 와우. 자, 그럼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걔랑 똑같네요. 패시브가 크시박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패시브를 갖고 있는데, 얘도 그거랑 동일한 거를 지니고 있네요. 지난번에 크로노사우루스로 플레이하다가 뭐 메갈로돈한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굉장히 서러웠는데, 오늘 향유 메갈로돈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짱 먹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와. 사실 기존 모사사우루스가 삭제되고 새롭게 이 프로그나토돈으로 대체된 거거든요. 일단 뭐 덩치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스무스하게 이동합시다. 쓱쓱쓱쓱. 오, 그리고 얘는 달리는 체력이 굉장히 많네요. 오래 달릴 수 있다. 아직 뭐 1레벨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가볍게 우리 간식 하나 먹고 갈까요? 티타니크티스, 너가 350원이니 물면 어쩔 거야? 티타니크티스가 원래 앞에 물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얘는 확실히 한번 물고 나서 다시 한번 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야, 잠깐만, 얘도 숨 쉬어줘야 돼? 아, 진짜 귀찮네. 자, 저기 앞에 또 고래상어가 있네요. 고래상어가 그렇게 맛있거든요. 또 굉장히 사내짐이라고 소문이 난 고래상어 고기를 한번 맛볼 거예요. 일로 와. 고래상어 공기가 또 별미거든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와, 끝짝. 와, 750 데미지 들어가네. 잠깐만, 이거 풀 데미지 한번 넣어보자. 이게 패시브를 한번 활용해볼게요. 달리면서 물면. 아니, 그냥 데미지가 300, 400이었던 게 풀 스택 쌓아서 공격하면 2000까지 올라가네. 와, 원펀맨이요, 원펀맨. 아이고, 이크티오야, 너는 그냥 고등어야, 고등어. 맛있는 그냥 간식거리라고. 자, 그렇다면 바로 한번 메갈로돈 만나러 갑시다. 이거 열받아서 안되겠네. 그 지난번에 크로노사우루스로 그 당했던 서러움 오늘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벨 때 메갈로들이랑 정면으로 맞짱 뜨면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으와! 빠세! 빠! 프로그나토돈으로는 이 패시브를 풀스택 쌓아서 공격을 해도 정면으로 싸웠을 때 메갈로돈 못 이깁니다. 이게 왜 프로그나토돈이 맨날 그냥 씹어먹히는지 알았어. 아, 얘도 덩치 커가지고 레벨 올리는 거 한참 걸리거든요. 자, 일단은 메갈로돈 피해서 갑시다. 일단 저의 원래 구역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상어존이 꿀맛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쩔 수 없이 와야 합니다. 맛있는 백상아리가 여깄네. 일로 오세요, 오세요. 아, 그 전에 안되겠어요. 일단 메갈로돈은 1레벨로 상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향유부터 바로 잡으러 갑시다. 아, 안되겠어요. 화풀이 좀 해줘야 돼. 솔직히 향유 정도는 1레벨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빙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나토돈과 향유고래의 대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은 향유고래, 얘도 아직 1레벨 거거든요. 자, 싸우러 왔습니다. 향유야, 프로그나토돈이 왔다요. 자, 물어보라고 좀. 잠깐, 3박 데미지밖에 안 들어간다. 100 데미지? 이거 좀 위험한데? 일단 덩치는 제가 한참 밀립니다, 향유보다. 내가 한때 형님으로 모셨던 놈인데 이렇게 나약해서 되겠어? 잠깐만, 너 좀 세다. 어택! 달리면서 물어 제껴, 물어. 오케이, 향유까지 아주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1렙 향유. 별거 아니네요. 프로그나토드는 확실히 달리면서 공격해야 돼. 달리면서 공격. 오케이. 와, 향유를 먹어야 그나마 레벨업을 하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냥 키워가지고는 100렙을 못 찍어. 경험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빙하구역 같은 경우에 제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저 프로그나토돈 바다의 패왕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배왕 아닙니다. 자, 6렙 정도면은 아까 그 메갈로돈이 할만하지 않을까요? 자, 저 멀리 메갈로돈이 보입니다. 자, 슬슬 조심스럽게 접근할게요. 지금 고래상어에 정신 팔려있을 때 속도 올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속도를 올려서 프로텍! 3000 데미지! 오케이! 아우! 죽어! 고! 와, 저 자식 지금 레벨이 몇 레벨이야? 아니, 3000 데미지를 넣어도 안 죽네? 안 되겠다. 금단의 비기를 써야겠어. 금단의 비기 발동! 이 정도면 할만하겠지. 설마 20레벨인데도 못 이기겠어? 자, 다시 한번 풀스택 써서 타이거 샷건 어택! 오! 4900! 정신 나간 수준으로 데미지 들어가죠. 메갈로돈 좋아 좋아, 저쪽에 있다. 20레벨인데 할만할 거예요. 다른 거에 정신 팔렸을 때 물어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 아직 속도 아니야. 좀만 더. 기회가 올 때까지 참아라. 나이스. 좀 더 왔다, 더 왔다. 좀만 더 참아. 좀만 더 참아. 아, 봤다. 큰일 났다. 모르겠다. 그냥 덤벼! 4300 데미지! 빵! 아! 오 마이 갓. 아니, 이거. 아, 메갈로도 잡았는데. 지속 데미지 때문에 죽었어. 엄마야, 너도 죽니? 명예로운 죽음인데, 이거는. 뭔가 되게 슬퍼요. 뭔가 최종 보스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본인도 죽은 거지. 아, 진짜 명예로운 죽음이었다. 프로그나토돈, 그의 짧은 삶, 이곳에 잠들다. 쓸데없이 비장해. 야, 이거 물개 신났네. 예! 먹이 파티다! 아니, 불개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여기 빙하존이야? 야, 이 정도로도 안 되네. 아! 100레벨까지 한번 찍어봅시다. 또로로로로로, 100레벨 들 때는 이제 코코가 얼마나 질까요? 열받아. 이 말로만 듣던 선빵이야? 어디서 100레벨 빨리 찍어야 돼요. 헐씨구, 저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 너? 정신 나갔지? 아니, 뭐야 저 하늘의 고기는. 자, 지금 빨리 정신 팔려있을 때 지금 물어야 돼. 어디서 네 집 고기 먹는 정신 팔려있지 자식아. 와그자. 메갈로도 또 왔네? 너 여기가 서식지니? 자, 84레벨 정면을 한번 붙어볼게요. 샷! 16000 데미지라 제가 무조건 이기긴 하네, 이 정도면. 뭐가 이렇게 단단해요? 체력이 도대체 몇이야, 너? 야, 이거 진짜 1레벨은 절대로 못 이기겠는데? 야, 400렙 지금 돌파했는데 이제 덩치 감당 안 됩니다. 아, 이거 봐. 몇 렙이야? 바다 괴수요, 괴수 이제. 아, 이제 너무 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바다의 패왕 프로그나토돈이. 와, 근데 이 정도 크기를 실제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완전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자, 500레벨은 데미지가 몇 나오죠? 풀스택을 한번 해가지고 공격하면은 풀스택 업텍. 대충 봤는데 29만이가 나왔어요. 야, 얘는 그럼 고기 덩어리 얼마 나오나 한번 볼까요? 오마, 쌍쌍 봐요. 오, 백상아리 먹고 큰다. 잠깐만, 얘가 이제 메갈로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겁나 커진다. 이제 백상아리가 유사 메갈로돈이에요. 유사 메갈로돈 vs 프로그나토돈인데. 잠깐만, 야, 너 덩치만 크고 하는 게 없냐? 싸워봐. 어?
야! 그는 좋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